아들이 그리운 날이면 늘 이렇게 바다에 나간다는 아버님.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 때쯤이면 집으로 돌아오시는데요. 그 길 역시 참 힘겹습니다. 아이고, 갔다 와서 다행이네. 옷 좀 봐. 와, 작고 그래. 바다에 가면 그래. 물태비니까. 아버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님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허리 아프지 뭐라고 그러니 잠깐 나갔어요. 좀 집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다 다치면 잘라고 그래요. 아, 또 심심한데. 걸음도 못 건스러. 바다가 좋아. 자, 이렇게 아픈 허리는 물론이고요. 마음까지 힘든 아버님을 위해 내 고향 닥터팀이 전남 완도의 금일도를 찾았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예 반갑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의사 선생님. 예, 의사 선생님. 와. 아버님 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이고 멋있네. 네. 허리가 많이 예. 힘드시다고. 네. 아, 넘어져 보려더란 말이요. 사람이 중심이 안 잡히고. 힘이 안 잡히는 게 중심이 안 잡히는 중심이 안 잡히시고 예, 예. 제가 그럼 같이 좀 봐드릴게요. 예. 보시게 되면 예. 아, 아버님 그 아프신 게 이게 예. 가운데가 아프세요 아니면 가세가 아프세요. 약간 엉치로도 좀 내려가시고 예. 엉치가 저러면서 그렇죠. 핸들 저러 막 발을 아이고 방에다 계속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또 간절해져. 네.